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섬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돌아오는 고국이라 정말 기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출발 당일에 제가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올 예정이었는데 부산의 날씨의 악화로 하루 종일 공항에서 출국 심사까지 다 끝내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결항이 되어서 그날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다음 날 일찍 공항에 나가서 기다렸는데 그날도 부산의 날씨가 좋지 않아서 5시까지 지연이 될지 아니면 저녁이 돼서 결항이 될지도 모른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간신히 저녁에 잠시 날씨가 좋아진 틈을 타서 비행기가 출발을 하게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였는데요. 비행기를 타니까 40분 만에 바로 김해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막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사역이 확장되어 갈 때라 생각하고 올해는 도약의 해로 열심히 힘차게 나가자라고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 생긴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제 정말 믿음 없는 일본 영혼들이 겨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들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처럼 규제가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쉬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대면 예배를 정말 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선교사로 저를 일본으로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 사역들을 해왔는데도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큐슈 지역의 오이타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오이타에 간 지는 이제 1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주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두려움 가운데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서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주께서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직장을 얻어서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선교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이타 지역에 간 것은 2011년도입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는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영혼들을 조금씩 보내주시면서 마을회관 같은 곳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오이타 땅에 주님의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이타 시내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보석상을 하시던 분의 건물이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건물을 급하게 팔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건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한 건물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섬김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예배 처소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저희 교회 1층이 원래는 주차장이었는데요. 그 주차장을 교회 예배당으로 다시 또 공사를 하여서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네, 이게 처음 저희 교회가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을 때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마을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막 이사를 왔을 때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하나하나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이제 이게 저희 1층의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을 한 4년 정도 전에 예배당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 남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또 유학생들도 또 한국에서 그때그때 때마침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예배당을 공사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거의 1년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1층의 예배당이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배당의 준비가 1층으로 예배당을 옮기면서 원래 썼던 2층의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독신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주님의 은혜로 6년 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의 남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조금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이분을 많이 은혜로 섬겨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요. 사실 저희 남편은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고치고 아름답게 고치는 은사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간을 새롭게 또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손길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교회 많은 공간들이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공간이 준비되니까 이 넓은 공간을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쉽게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관심이 있다고 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찾고 기도하던 중에 일본 방송에서 많이 소개되었던 어린이 식당이란 사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교회 요리를 잘하는 일본인 자매가 이 어린이 식당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당이라는 사역은 일본에서는 지금 많이 알려진 것으로 개인이나 단체들이 사회 봉사활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빈곤한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여러 단체에서 이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식사할 수 있는, 노인도 괜찮고 어른도 괜찮고 누구나 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커뮤니티의 뭔가 열린 공간으로 지금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린이 식당 이름을 할렐루야 식당입니다. 이 어린이 식당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첫 해 때에는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첫 해를 열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린이 식당을 열었을 때입니다. 토요일 매달 한 번만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바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시내를 오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조심하지만 도시락을 사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하면 사람들이 받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만들자고 교회 자매랑 이야기하며 도시락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도시락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 이거는 조금씩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지만 처음엔 3명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매와 이야기하면서 마스크도 만들어서 나누어 보자.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학교 때 미싱을 재봉틀을 한 번씩은 다 배우지만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말은 꺼냈기 때문에 저도 몇 개는 일단 준비는 해야 될 상황이라 인터넷을 보면서 교회 재봉틀이 있어서 꺼내선 해봤는데 실 거는 것만으로도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실을 고고 한 땀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루룩해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지만 재봉틀로 정말 한 네다섯 개의 마스크를 저도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도시락을 나누어 드렸더니 지역분들이 정말 감사해하면서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무료로 제공하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교회를 경계하던 많은 지역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첫해 연말에는 교회 마을 노인의 분들이 연말 송년회 저를 특별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맛있는 식사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많은 어르신들이 연락을 주셔서 채소를 갖다 주시기도 하고 함께 나눔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일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지만 이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식당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본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어서 다시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지역 어르신들이 오셔서 드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엄마들이 와서 같이 교회 공간을 이용해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네, 고등학생 아이들까지는 무료로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200엔의 식사비를 받습니다.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오이타 시,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눔을 시작하였더니 항상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도분과 저를 합쳐서 3명이서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밥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마음이 답답하고 시험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정도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주께서는 이 사역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새롭게 연결되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 할렐루야 식당이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 있어도 이제 돌아갈 정도의 인원이 충당되었습니다. 교회에 새롭게 오셨던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더 연결되기도 하고 거꾸로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예배로 오는 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오기도 하고 지역분이 오시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도 새로운 분이 오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새로운 세 분이 참가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연결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교회 게시판에 여자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는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우에다 씨라는 분은 이제 애들도 좀 크고 해서 이런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고 그랬고 그 딸은 중학교 연극부에서 어린이 식당을 다니는 어린이의 역할을 했었다고 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모녀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인 우에다 씨는 저와 동갑이었는데요. 저와 알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쉽게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데 이분은 만나자마자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고층 아파트가 생겨도 한 사람도 교회 찾아오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에다 씨가 사는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영혼들이 연결되기를,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기 친구가 생겨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걸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교회 찾아오지 않았지만 정말 5년이 지나서 오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우에다 씨는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예배에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데려오기도 하고 딸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으셔서 꽃꽂이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데요. 교회 강단 꽃꽂이 봉사도 시작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여자분은 어린이 식당 도시락을 사용하다가 교회로 연결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두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계시면서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도시락을 받아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도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여기서 일요일에는 뭘 하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은 교회에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때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다라고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분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씩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 예배 때 작년에 여러 가지 관계로 특별히 어린 식당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이 이날 많이 초대되어서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그 우에다 씨라는 분인데요. 아직 믿음은 없으시지만 꽃꽂이 봉사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예, 일본 분들은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도 믿음 생활을 하기까지는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자신은 아직 불교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나오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기간에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는 많은 사람을 정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할렐루야 식당 사역이 앞으로도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에다 상이라는 분의 집에 초대받아서 남편분과 교제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해본 사역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 방학 기간에 아이들의 학습 체험 교실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열었습니다. 방학 6일 동안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서예나 공작 교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숙제를 봐주는 시간인데요. 아침 주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선생님 경험이 오래되신 분이 교회에 연결되셔서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이 모든 것을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은 꾸준한 관계 형성과 신뢰 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사역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 사역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에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학생이지만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한국인은 대부분 귀국을 하거나 새롭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남은 사람은 제 눈에는 믿음이 연약한 적은 일본 영혼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숫자로 낙담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의 방향을 더욱더 일본인으로 맞추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본인은 처음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뭐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일본인의 특성상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일본인들에게는 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교회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제나 식사를 하더라도 어디에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지도 안내 드려야 하고 다음은 무엇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많을 때에는 이러한 배려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만 앉게 되면서 일본 분들께 더 세세한 마음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일본 영혼들이 이제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각각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믿음 있는 한국인 지체들이 해왔던 봉사들을 이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한 일본인들이 조금씩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중심이 일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이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일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 사진입니다.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은 예배 끝나고 이제 나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일본 아이들인데요. 다 어머니들을 따라서 지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4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주일학교 아이들과 문과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네, 노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던 소그룹 모임을 일단 조금씩 조심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임은 여전도의 모임, 일본인들, 아주머니들 모임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 또 한류의 열풍 또한 많은 일본 사람을 만나기 쉬운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국인 자매가 있는데요.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일본 선교 하시려면 사랑의 불시착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겨울 연가를 이후로 거의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교회도 건면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관계를 만들고 또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20년 전만 해도 뭐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모이는 곳,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 곳에 일본인들이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 문화, 정말 저희 같은 오이타는 조금 시골이지만 마트를 가더라도 한국 음식, 과자 모든 것을 다 팔고 있는 정말 한국의 관심이 엄청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선교를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때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제가 가진 걱정 중 하나는 교회 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대신 우리 주께서 하신 것처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만 주변 교회들과 이런 어린 식당 사역과 같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가진 것이 정말 가장 적을 때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보다 더 작고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는 두 교회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나누면 사실 더 적어져야 하는 게 세상의 계산이지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이 정말 없어서 처음에는 저희 교회 예산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산수를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번 달에도 지출이 많구나. 이번 달은 적자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 어김없이 놀랄게도 주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헌금이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면서 주를 위해 드리고 나눌 때 주께서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으심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이타 샬롬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섬김과 영광이 일본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지 아니하는 저의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건 목사님께서 제가 일본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더니 일본은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저를 보자마자 그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일본 선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눈에, 특별히 저의 눈에, 우리의 눈에 너무 사람들의 변화가 더뎌 보이고 열매가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사역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보내주신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그냥 주께서 보내주신 곳에서 오늘 하루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저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신 오이타 땅에서 정말 많은 일본 영혼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